다들 3차 접종 하셨나요? 네! 저는 얼마 전에 맞았는데 우리나라 2차 백신 접종률이 2월 14일 기준 총 인구의 86.2%를 달성했답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되는 건 우리 군에서 물심양면으로 수송 지원을 한 덕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벌써 우리 군이 코로나19 백신 수송을 지원한 지 1년째, 특히 2월 17일은 백신 수송 지원 본부를 창설한 지 1주년이 된 날이었다는데요. 우리 군의 백신 수송 1년,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국방부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정부의 요청에 군 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군 의료진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 백신 수송과 호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보관 온도와 접종 기준이 백신별로 상이하고 백신 유통 간 온도 이탈, 진동 등 문제 발생 시 백신별로 기준이 상이하여 현장 대응이 복잡합니다. 따라서 방역 및 검역, 백신 수송 및 호송 등 상황에 실시간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전국적으로 대규모 부대를 투입하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군의 소명이자 사명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백신 수송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해외에서 들여온 백신은 평택 물류창고로 옮겨집니다. 이후 전국 각지로 보내질 물량을 나누고 접종 일정에 맞춰 수송을 시작하는데요. 참, 백신은 모두 특수 제작된 냉장 박스에 담겨 수송이 되는데요. 간단해 보이지만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 예민한 게 아니거든요. 보관 온도가 1, 2도만 달라져도 안 되고요. 진동과 충격 같은 거에도 내용물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 군은 이러한 수송 과정이 차질 없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수송 지원 본부가 백신 유통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도맡아왔고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약 1.2억 회분, 호송거리 약 900여만 킬로미터, 차량은 2.6만여 대, 호송 및 경계 인원은 약 8만여 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그간 군에서는 지난해 2월 두 차례와 5월 한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범정부 통합 고위 훈련을 통해 철저히 작전을 수립했습니다. 그 후 2월 24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첫 수송을 시작으로 같은 달 26일엔 화이자, 6월 1일엔 모더나 백신을 수송했습니다. 올해 2월 9일엔 새롭게 개발한 노바백스 백신 국내 첫 출하 임무도 성공적으로 완수했죠. 특히 지난해 2월 28일엔 군용 헬기를 활용해 울릉도로, 3월 5일엔 군 수송기를 활용해서 제주도로 백신을 수송했는데 모두 처음으로 군자산을 활용해 백신 수송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또한 지난해 6월엔 한산도함을 띄워서 도서지역 주민들의 백신 접종 지원을 하는 등 국방부에서는 군 자산을 아낌없이 활용해서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전념을 다했는데요. 이러한 군의 뛰어난 판단력은 정부 혁신 우수사례 최우수상에 뽑히기까지 했습니다. 백신 수송 지원본부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사전에 기상이변과 백신 보관용기 이상, 창고 화재, 교통사고 등 22개의 위기 유형과 그에 대한 리스크와 관리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는 백신 수송 지원본부 창설 당시부터 세운 대책으로 지금까지 꾸준하게 내용을 업데이트하며 언제나 현장 상황에서 최적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꼼꼼하게 대비하고 있으니 혁신행정 최우수상도 받지 않겠습니까? 이 기존에 해외에서만 도입되던 코로나19 백신이 지난해 10월부터는 모더나가, 올해 2월부터는 노바백스가 위탁 생산됨에 따라서 백신 수송 지원 본부에서도 이런 변화에 맞춰서 올해 유통 체계와 임무에도 변화를 줄 계획이랍니다. 본부 임무 수행이 2년차에 접어든 만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군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백신 유통 현장의 컨트롤 타워 역할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염병 위협과 기후 변화와 같이 빈번해지는 국가적 재난 위기에 대비해 지속 대응 및 선제적으로 임무 가 수행이 가능한 한국군 여건에 부합한 군의 임무 수행 방향을 연구하여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비군사적 위협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국가 안보와 국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힘써주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 수송 지원 본부의 완벽한 임무 수행, 바로 빨리 이 마스크 벗는 날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Back to the 일상, 얼마나 좋아? 일상으로 복귀하면 이제 뉴스 바바로 복귀. 이게 내 일상이다. 사람들 많이 모아야지. 아유, 걱정하지 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기로 했고, 구독 눌러주기로 했고, 알림 설정해주기로 했고, 그렇지. 아, 그래, 악플이라도 달아.